상현 씨 감사합니다. 네.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진짜. 네. 아 근데 저는 그 감독님한테 궁금한 네. 게 네. 예전에 네. 한 10년 전쯤에 그 저 사석에서 나 기억해요. 기억하시잖아요. 이 이야기는 10년 전 두 남자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. 그 제가 그때 네. 어떻게 농구 어떻게 잘하냐 그랬는데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? 몰라요. 아 농구 잘할 필요 없어라고 하셨거든요. 아 그거는 그때는 그냥 우리 상윤 씨가 길에서 친구들하고 농구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얘기한 거고 지금은 나도 한번 프로 선수처럼 저 코트에서 뛰어보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로망을 간접적으로나마 실현시켜 주려고 그래요. 근데 저는 한편으로 걱정이 진짜로 농구를 최근에 이게 제가 다쳐가지고 많이 못했거든요. 네.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너무 못한다고 이렇게 좀 화내고 아시면 괜찮아. 다시 잘 늘 수 있어.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잖아. 내가 가르치잖아. 아, 저는 뭐 감독님만 믿고 하는 건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농구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. 농구는 수많은 단편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한 편의 드라마다. 정장 소프는 그를 다 보여주지 못했다. 운동복을 입은 그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. 흘리는 그의 땀은 슛의 포물선과 닮았고